자, 저희 남편은 돈만 생기면 쓰고 싶어서 환장을 합니다. 아, 저는 아끼려고 직장 동료한테 옷을 얻어 입는데 남편은 작년에 입은 옷도 안 입고 새 옷을 사요. 신상 나오면 백화점 가고 새로운 브랜드가 입점하면 또 백화점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길치 주제에 백화점은 내비도 안 켜고 잘 갑니다. 충동 구매는 어찌나 심한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저 몰래 냉장고, 건조기, 무선 청소기까지 세트로 샀더라고요. 저를 화나게 하는 남편의 쇼핑 욕구 대체 어쩜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근데 이렇게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은 좀 드물지 않나요? 자, 혹시 사연의 주인공 어디 있습니까? 자, 손 한 번. 오, 저 뒤에 계신. 아, 오, 약간. 어머. 아, 어쩐지. 남편분 안경도 안경이, 클래식한 안경. 싹 쓰셨네. 그죠? 예, 네, 안경도 비쌉니다. 그죠, 그죠? 딱 보니까. 백화점도 좋아하고요. 또 아울렛도 좋아하고요. 시장도 좋아합니다. 재래시장도 좋아하고. 어, 재래시장은 왜?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곳은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 서울 쪽 백화점이든 백화점 투어를 좀 많이 다닌 편이고. 오. 파주에 살 때는 일산에 그 H 백화점이 처음 이제 개점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시계를 내가 먼저 사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시계를 내가 그때 이제 거의 1번으로 가가지고 와. 그럼 오늘도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예, 세팅이 느낌이 날카로운데요? 백화점인데 어떠세요? 원래 이제 다음 주에 또 베트남 혼자 이제 나를 찾으러 또 가시거든요. 내가 다음 주에 베트남을 가야 되니까 이제 옷을 사러 가자 했는데 이제 여기 방청권이 됐다. 그 쇼핑몰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난방과 조끼를 샀습니다. 아. 아내분은 원래 직장 동료들한테 옷을 얻어 입는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3년 전에 대학 때 입던 옷들을 한번 버렸거든요. 3년 전에? 네. 집에서 버린 그것도 이제 단추 구멍 옆이 이제 사가가지고 단추를 잠그는데 가슴이 크지도 않은데 이게 열려가지고 가슴이 크지도 않은데 이게 열려가지고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이거 뭐 그다 잠깐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 여기서 굳이 밝힐 필요 없는 거를. 아 근데 충동 구매를 막 냉장고, 건조기 이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산 거 있으세요? 3년 정도 캠핑 장비에 또 살짝. 그거 비싼 거 한도 끝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브랜드로 사다가 그다음 이제 감성템으로 뭐 국자까지 다 바꾸더라고요. 감성템으로 한번 텐트까지 다 바꾸고. 작년 말부터는 이제 도자기에 또 흥이 올라가지고. 도자기는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처음에 브랜드로 사다가 아니 대체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아, 너무 궁금해. 근데 막 구매하시는 거 이런 거 들으면 어디 뭐 회장님 정도 느낌 아니요 아니요 돈은 정말 못 벌어요. 돈은 정말 못 벌어요. 한 몇 년 전에 이제 실제 무당이 작두를 타시고 그 관중 중에 딱 보이는 사람을 찝어서 이제 잠깐 점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무당도 이렇게 보시기에 딱 찝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신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쓰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평생 돈이 안 모일 것이다. 돈이 있는 꼴을 못 보고 천 원이라도 나가서 써야지 직성이 풀린다. 어, 또 좋아한다, 좋아한다. 또 집안 거덜날 생각하니까 좋아하셔. 아니, 해맑으셔. 해맑으신 분. 아니, 저럴 수가 있지.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직종이 아니라서 좀 잔잔바리로 그, 자,
잘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그 시계는 어떻게 된 거죠? 시계는 사고 싶어서. 근데 냉장고랑 뭐 이런 것들은 계획하시고?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충동적이긴 했었는데. 지금 뭐 아닌 거를 찾는 게 뭐 더 빨라요. 수도 있고. 예. 근데 사람은 필요한 걸 사지 않고 원하는 걸 사거든요. 어 맞아. 아 이 문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궁극에 보면 필요하지 않아. 근데 원하는 거예요. 너무. 그거는 보통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전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가방도 이제 못 사줬고 뭐 옷도 못 사주고 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군인들 갖고 다니는 그 멜빵 더블백 그거를 제가 이제 가방에 없어서 갖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그 정거장에서 저희 집까지 한 다섯 정거장 되는데 거기를 제가 뛰었어요. 뛰면서 이제 아 뛰면 안 보이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세월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런 이제 이게 터졌나 봐요. 돈이 생기니까 막 이제 가격도 안 물어보고 갖고 오고 뭐 그런 소비 패턴이 생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못 샀는데 지금 살 수 있다 이게 그럴 수 있죠. 처음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도 이제 빚이 좀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빚도 또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온전히 저희 남편을 보면 20대를 아버지를 이제 수발하는 거에 예, 하면서 한 1억 정도 빚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관호에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빚이 많았다는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엄청난 어린 나이에 눌림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남편분이. 그치. 어린 나이인데 이만큼 있구나. 근데 또 이제 결혼할 여자분도 당연하죠. 너 이거 갚고 제로가 되면 그때 결혼할게. 그럼 나 당연히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거 갚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무기력에 너무 학습이 되면 나중에 그 상황을 벗어나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건데 평안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한 적이 없어요. 난 되게 불안함과 불편함에 오래 너무 노출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풍요로운 게 불안해요. 즉 나한테 돈이 막 쌓이고 풍요롭고 여유가 막 있으면 이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색하고 내 게 아닌 것 같고 불안해. 그럼 빨리 이 풍요를, 이 안정감을 난 덜어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는 삶을 되게 딱 맞게 살아. 거의 한계치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여유가 불안하거든. 평안이 어색하거든. 나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한계치의 삶을 살았잖아요.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러다 결혼 못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되게 제가 보기엔 중학교 때부터 한 뭐 10년, 20년 가까이 계속 노출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옷을 사는 게 옷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옷 끝나잖아요? 그러면 캠핑 장비로. 캠핑 장비 끝나잖아요? 빈티지 뭐 사는 걸. 이거 끝나잖아요? 스피커 사고. 와.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건 사실 선생님이나 저나 뭐냐면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걸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행복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익숙해진 건데 그게 우리의 평안한 값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는 내 또래 애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내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아닌데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평안할 수 있고 더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무의식적으로 일부러 안 하시는 걸 거예요. 그걸 자꾸 도망 다니는 거죠. 코스만 바꿔서.
우리 남자분 어떠세요? 이 얘기 들을 때 좀 뭔가 교집합이 있나요? 남편분들은 좀 많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쇼핑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물건을 사는 문제도 아니고 백화점 문제도 아니고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 10년, 20년 전쟁 같은 일상이 깨어진 삶에 너무 어린 나이에 우리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패턴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나이키를 사야 됩니다. 또 시작됐군요. 또 사야 돼요? 또 시작이 됐어요. 이미 러닝화 2개 샀습니다.